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8단까지 가든가 9단까지 가든가 쭉쭉 푸죠. 돈 떨어질 때까지. 마진출, 명포이죠. 양찾기로 확보할게요. 좌우락만 해요. 이쪽이 약해지는데 상위 나오시는 선수 돈데. 비상까지 한번 뽑아올려 생각할게요. 상위 나오시는 선수. 달라고 하면 양빵이니까 응수 물어보고 여기 가면 양빵이죠. 아니면 상으로 먼저 때리고 난 뒤에 아 저렇게 두신다 그러면 여기를 가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잡고 나중에 중앙상 나가서 양도놀이죠. 먹어버리고 네, 중앙상 나가가지고 여기 양도놀이 사가지고 자 무라 또 때리려고 하신 것 같다. 보니까 상이 막 나오시는 거 보니까 또 때리려고 하신 것 같은데 상 나가서 양도놀이죠. 아, 포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상 나가면 포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나가고 양득 치겠다. 아 같이 양득 뭐 왠지 좀 억울하지만 더 보자. 뭔가 좀 억울하지만 상이 못 뜨죠. 당장 있으니까 못 죽었죠. 잡숫고 나도 상 살리면서 벼들어 갈게. 길 상대차도 못 나오게끔 좀 해주고 그래야 마가 좀 나갈 수가 있겠고요. 마가 좀 하면 어떡해요? 어? 마가 나중에 면포 잡으러 가는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요렇게 가지고 세 번째 라인 잡아주고 줄차로 들이대는 수. 이러면 먹고 난 뒤에 마가 먹었을 때 마가 뜨면서 상대 면포 진행하는 수가 둘 수가 있겠죠. 먹고 바로 먹을 수밖에 없죠. 그때 마가 뜨면은 포를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으로 말을 때리니까. 아이고, 이러면 포장 열리죠. 포장에 빠짐 장군 차 떨어졌네요. 없는 살림에 다 묵자. 닉님, 이건 실수죠. 실수입니다, 보니까. 다 묵고. 앞장에 포도 죽었죠. 마 있으니까. 왜 통수가 없나? 기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통이 안 나오나? 아니 먹을 거 몰라. 일단 먹을 생각해. 일단 마가 뜨죠. 군이 못 돌게. 상도 먹지 말고 상을 먹어야 되겠네. 에이 다 먹어 다 먹어 몰라. 깊게 숨게 하지 말고 다 먹읍시다. 앞자리 통이죠. 마루 한번 떼어야 되고 군이 못 돌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가장 여기가 좀 패착갔었는데 여기 이제 상장 맞으면서 여기서 좀 무너진 것 같네요. 쳤을 때 같이 때렸는데 상장을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상장 이 상이 뜨면서 상장 열리면서 포가 죽는 이수로 못 보셔가지고 이거 맞아가지고 여기서 좀 기울었다고 생각이 되죠. 이거 변으로 간 거는 이제 마가 중앙 가면서 이제 면포나 이런 거 노리려고 간 겁니다. 마가 나왔을 때 상대 마가 만약에 뭐 뜨거워서 공격하겠다 하면은 면포 잡으러 뜨는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까도 이게 상길이 여기 잡고 있으니까 포가 못 뜨거든요. 상대가 마가 먼저 뜨면서 찾길 열겠다고 두면은 이런 거 두려고 했던 거죠. 병놀이면서 포 노린다. 포 살린다고 두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건 약간 겨냥을 한 거죠. 먼저 잡고로 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약간 겨냥을 한 거죠. 실전에는 이제 살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세 번째 라인 잡아주고 이렇게 됐죠. 포병 양방 걸리니까 포를 넘겼는데 상길이 열리는 디바드 워낙마대국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먼저 열고 가볼게요. 마진슈 해주고 포가 차갈겠다. 사이 한번 나가주면 되겠습니다. 면포 해주고요. 아이고 왜이래. 아이고 깜짝이야. 지금은 변으로 써도 되죠. 이쪽에 포가 없으니까 변으로 이렇게 쓸어도 되겠습니다. 아, 먹으면 되죠. 지금 당장 먹지 말고요. 기마 진출해주고 나중에 세 번째 라인 잡으면서 공격을 해도 되니까. 양도 달라. 뭐 마감 되니까 별게 없죠. 둘로 마감 되니까 별게 없으니까 때려봅시다. 먹으면 일단은 장고부터 불러서 상머리를 눌러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때릴게요.
욜로 뜨면 욜로 막고, 욜로 뜨면 욜로 막으면 되니까 별게 없죠. 먹고요. 장구 치고 들어오겠다. 상위 변으로 나가주면 되겠습니다. 차장 뭐 공 내리면 되고, 별 게 없죠. 막으려고 하면은 대차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대차해버리죠.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데요. 대차를 해버리죠. 빠져가지고. 원래 상자리죠. 먹고 먹고. 차가 장구 모르고 아무것도 못했죠. 쳐볼까요, 그냥? 치고 졸로 먹으면 포로 쳐도 되거든요. 아, 고민되네. 에이, 먹으러 가. 포가 어디 뜨면서 마로 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상은 눌려가 있고, 먹으면, 이렇게 두죠. 합전하면 여기 뜨나요? 공중포 오면 되긴 되거든요. 요렇게 두고요. 걸렸으니까, 당겨두고, 마가 이제 여기 뜨면서 포 걸면은, 포를 공중포로 와서 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넘기면 되니까. 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잉? 이상한 소리를 주시네? 지금은 이 졸로 먹으면 마가 뜨면서 포 달라고 한다는 건데, 마가 먹으면 되죠. 그렇게 안 둬줍니다. 이렇게 두면 되죠. 시계 두는데 별게 없다는 거죠. 여기 졸 걸려있고요, 오히려. 밀겠다. 먼저 밀게요. 가라! 밀면 이거 먹어 뽑느니까. 아이고. 굉장히 공격적이네. 먹고 마가 뜨면서 상대 면포 돌리러 가죠. 이야. 노빠꽃이네. 아이고, 다 주시네. 저쪽 이러면, 장기가. 잘 넣었습니다. 뒷마초 찾길, 워낙 마대국이네요. 마진출. 면포. 계속 같은 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우라고. 당 나가서 병 달라고 하고, 올리면 전투 붙이고, 계속 같은 수 두고 있죠. 아까 묵자. 먹으면 차가 올라가서 달러 가겠다. 막아나가죠. 무라. 맞뜨겠다. 아, 저렇게. 그러면 3줄. 먹으면 밀고 가겠다. 막으려고 하면서. 막아 이렇게 뜨는 거는 포로 이렇게 막으면 되기 때문에. 아, 저렇게. 밀게요. 무라. 먹으면 먹고. 사선 오는 것도 좀 있네. 맞뜨는 거는 포로 넘기면 되게 되거든요. 일단 먹자, 먼저. 밀면은, 일단 기마진출 할게요. 한번 방비합시다. 한 번은 잡아주자. 맞드는 거는 포로 넘겨서 방비를 해주겠습니다. 잘 주시는데, 근데? 이때까지 둔 분들하고 좀 다른데? 이거 이렇게 교환 한번 붙여볼게요. 찾기라고 하면서. 이제는 밀면은 안 먹을 수가 없죠. 이걸 먹으면 먹으면서 마가 선수 걸리니까 이걸 먹으면 마가 먹으면서 마장 이런 것도 노리면서 포 거는 수도 있고 그런 걸 진행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마 걸리니까요. 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장구를 공을 내릴게요. 사바전에 포장부를 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먹으면 그때 마가 먹더라도 선수거든요. 마장이 있으니까. 마장에 포 먹는 수가 좀 있죠. 이걸 먹으면 먹으면서 마 선수 걸고 차가 뭐 여기를 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저렇게 두면 먹어. 일단은 이거 장구 불러놓는 게 좋겠다. 아, 장구 불러면 포장이 있구나.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그냥 이거부터 먹을게요. 죽어 있으니까. 다음에 마장 부르면 이포도 좋고 상도 걸리고 이러니까 이렇게 두는 게 좋고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지키겠다는 건데 이러면은 상에 나가야죠. 상에 나가가지고 마장 계속 부르겠다고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에 뜹시다. 포를 이렇게 넘길 수도 있겠네. 둘 수 있는 게 많네. 포를 넘겨서 먼저 말을 걸까요? 상부터 나가자. 빨리 기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상이 나가가지고 마장 부르겠어. 나는 장구를 불러야 되겠다. 상이 있으니까. 네, 상이 있으니까 장구를 불러야 되겠다. 두고. 먹고 난 뒤에 상을 먹을 수도 있네요. 마가포를 치고 차가 상을 때리. 회기득. 좀 잘 두셔야 되는데 공을 무턱 대고 내리면은 마가 여기 뜨면서 장구를 차 떨어지거든요. 공을 그냥 내리면 안 됩니다. 내리면 집니다. 전기. 마장 부르기 때문에.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돌려야 됩니다. 저거 잘 선택하신 거고
이제 먹고 여기 먹으면서 여기까지 노릴 수 있죠. 이거는 먹습니다. 포로 쳐버리고요.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상토 때리니까. 먹으면서 사달라고 하고. 사가 걸렸으니까 뭔가 응수를 할때 기포를 배치하겠습니다. 아, 저렇게 두시나요? 살을 이렇게 때린 것도 아니고 또 독하게 두시네. 일단은 가자. 만에나 물어보고. 포를 여기 빨리 배치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일단 장군 한번 부릅시다. 살을 봤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포를 배치할게요. 옥라인 쪽으로. 살을 받겠죠, 아마? 뭐 내리든가? 어? 천궁을? 또 천궁을 하셨을까? 나중에 포 배치하면 어떻게 하려고, 천궁을. 아, 천궁으로 선택을 하시나? 포넘기면 되죠, 이거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가지고. 이포 여기 가면 지금 난리 나는 텐데. 이 조를 하나 먹으려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장기 지금 시계 생겼죠? 몇 수만 남았거든요? 집니다, 장기. 상 달라. 치하면 뭐 장군? 일단 먹어볼까요? 차 걸렸으니까. 먼저 장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마장을 먼저 부를 수도 있죠. 차 걸렸으니까 응수를 해야 되고. 포장. 지금 만원 부동입니다. 못 뜨거든요, 상자이라가지고. 다음에 넘기면 통수. 공을 돌리겠다는 얘기죠? 장구 부르면 공을 돌린다. 그때 차가 빠지면 되거든요. 일단 장구 부릅시다. 이게 중포로 올게요. 왜냐하면은, 중포로 왔다가 차가 이게 여기 붙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중포로 장구를 부를게요. 중포로 장구 불러놓고. 다음에는 이제 차가 빠지면서, 장구 부르면 포로 받더라도 차가 치면 통이거든요? 마가 이게 포장을 못 든다는 거죠? 장군. 장구 치면 집니다. 포 받으면 먹고 돌진해가지고. 공을 못 내리거든요? 상장이라서. 포를 넘겨야죠, 포를. 포를 안 넘기면 집니다. 포를 넘기면 이제 차가 나가서 차 포장이 깨끗할 것 같거든요? 몇수안 남았습니다, 몇 수. 차가 여기, 이제 공을 여기 가더라도 여기 장군이 있어가지고. 저 이렇게 둬야 되고, 나가면 이제 답이 없죠? 앞장 외통수 못 도니까 상으로 막아야 되고 돌진 외통수 잘 뒀습니다. 저 때가 너무 유형이 돼가지고 청구를 하셨을 때부터 좀저 있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게 상 뜨는 수가 좋았죠. 지금 얘기하셨는데 상이 이제 여기 뜨는 수가 좋았죠. 여기 뜨는 여기 뜨면서 이 마를 부동으로 만들어버리고 마가 이제 포를 잡으러 뜨는 수를 방비해버리고요. 마가 못 뜨니까 졸로 막았는데, 공짜죠. 못 뜨니까. 상장이라서. 다음에 넘기면 통이니까, 이렇게 이제, 포를 넘기셨는데, 장구 부르고, 마가 못 뜨니까, 공 돌릴 수밖에 없고. 다음에 차가 들어섰을 때, 응수를 안 하면 이 장군이 지거든요? 공이 못 내려가니까, 포로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차가 포 때리면서 외통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끝이 끝났죠? 포를 넘길 수밖에 없는 형태고, 공못 내리니까, 상장이라서. 갔을 때뭐 여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말을 달라고 하도 되고 어차피 차 포장이 그냥 통이라 가지고 막을 방법이 없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